2일차 시작입니다. 눈이 와 장난 아니다. 눈 저는 이제 BA 투어로 가고 있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립니다. 와 야 장난 아니다. 눈 이 눈을 다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눈이 와 와 장난 아니네. 어제 보여드렸던 삿포로 타워인데 잘 안 보입니다. 눈 때문에. 와 북쪽 출구로 왔습니다. 삿포로역. 여기서 미팅 장소가 여기인데. 587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우리 출발해서 휴게소까지 50분 정도 이상하고 있어서 해당 BA 투어로 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삿포로는요. 홋카이도 섬에서 서쪽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해 있고 오늘 가시는 BA 후라노는요. 홋카이도의 백곡 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의 한 가운데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실 거예요. 거기 두 군데서 자리 있는 더 많이 나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눈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휴게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배고파가지고. 홋카이도 이렇게 사람에 장기 닭튀김 먹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아게이모 하나 먹겠습니다. 아게이모. 혼자 왔으니까 이렇게라도 뭐 찍어야지 뭐. 양말 있네. 양말 있어. 시작이에요. 안녕히 좀 잤어요.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 나무. 저게 아니라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오 날씨 좋다. 오길 잘했어. 와, 파도. 이제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어우 추워. 학생만 그 왼쪽으로 자작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저희 출발 시간 45분. 여기가 이제 탁신관이랑 자작나무라고 합니다. 탁신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전이라고 하는데 BA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아들. BA 풍경. 굉장히 좋다. 왼쪽엔 이렇게 뭐 파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찍었다 사진. BA가 이런 풍경인데 바로 옆에는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아. 진짜 멋있다. 그래서 탁신관에서 나오면 이제 자작나무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뭐 장난 아니다. 와, 이게 자작나무구나. 자작나무 숲. 장난 아니구만. 여기 오길 잘했어. 올라오니까 차도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와,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멋있다. 버스 타겠습니다. 그래서 BA역 요자리로 다시 돌아와주시면 되십니다. 눈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여기가 BA역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어볼까 하는데 BA라는 도시가 인구가 9,000명? 근데 면적은 서울만 하다고 합니다. 식당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를 고른 이유는 아까 봤는데 이 돈가스랑 제 소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 먹겠습니다. 만약에 도쿄에 있다면 먹지 않았을 식당입니다. 눈썰매 같은 것도 있네. 눈썰매. 오 눈놀이.
안아야겠다. 이에이 오카노쿠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 많이 파는구나. 맛있다고 하지. 이거 하나. 아이스크림. 와 600엔 못 먹지 이러면.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됐습니다. 국가이 반정. 일단 잡사바 두 개만 사겠습니다. 조지아랑 이 남자친. 버스에서 먹겠습니다. 이거 와. 여기 리퀘샵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산토리 하이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산토리 하이볼이 오 여기 있네. 와 너무 비싸다. 500엔은 안 사겠습니다. 이거 누구 사주려고 했는데. 어 눈이 많이 옵니다. 또 저는 이제 버스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BA 감자칩. 그냥 그렇습니다. 왼쪽편에도 한 번 더 보일 겁니다. 두 개처럼 보이네. 진짜 두 개처럼 보입니다. 저번에 한 그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와 잠깐 메리나 보였습니다. 자 우리 제루비 언덕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가이들만 들어가고 있는 곳이고 비밀의 스팟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알고 있긴 하지만 쪽으로 눈밭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쪽이 조금 깊어요. 한 누로까지 푹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루부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한국어. 여기 한국이야. 사포로 클래식. 이 엄청 유명하다.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다. 아이스크림 500엔이라 그냥 썰매 타겠습니다. 장난 아니구만. 여기도 썰매는. 오 여기도 뒤에 장난 아니다. 이렇게 돼있고 썰매 여기. 오 일단 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서도 타보고 싶은데. 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오 빠르다. 네. 오 진짜 빠르다. 썰매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어차피 내려가야 돼서 한 번 더 타고 내려갈게요. 이거로 여기 보이는 버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아 대박이다. 아 이렇게 타면 바로 내려옵니다. 아 좋다.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와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눈이 이렇게. 삿포로 날씨가 진짜 변덕인 게 아까는 좀 맑았는데 또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여기 좋다. 버스 탑승하겠습니다. 우리 흰수염 폭포는요 다리 위에서 관람을 하실 거예요. 흰수염 폭포 도착했습니다. 흰수염 폭포. 저기 사람들. 여기는 또 날이 좋구만. 사람들 천지구만. 우와 저쪽 위에 보시면 연기가 반대편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오길 너무 잘했다. 또 여름에 부모님이랑 오고 싶을 정도로 BA 투어는 너무 좋습니다. BA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눈이 안 쌓인 이유가 열선이 있다고 합니다. 바닥 안에. 그래서 여기는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닝고르 테라스 그 요정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는 직정을 하실 겁니다. 여기가 닝고르 테라스 입구입니다. 마지막 코스 닝고르 테라스에 왔습니다. 와 오늘은 하루 종일 눈이 옵니다. 오늘은 어제는 그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스키 타시는 분도 있구나. 아빠가 엄청 좋아하겠다. 여기 아빠가 총각 때 스키 타는 거 엄청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 키우느라 바빠서 안 타시긴 하는데 스키 타는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스키 동계올림픽 보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슨 촬영지였나 보다. 이렇게 있고
이곳이 링구르 테라스라고 합니다. 저쪽 밖에는 일루미네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낭만 있네. 이렇게 썰매도 있구나. 여기에는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옆에는 평양. 삿포로는 약간 일본 같지가 않고 일본이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삿포로 자연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아까 가이드분 말씀 들어보니까 삿포로가 20%만 개발하고 80%는 자연 그대로 놔둬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일본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데? 삿포로라는 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곳 있으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아주 겨울에 한번 이제 경험해보니까 여름에도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여름에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느껴봤습니다. 부자들이 여름에 삿포로 가는 이유를 처음엔 몰랐는데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좋네. 이곳이 투어의 끝이라 삿포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삿포로역에 내렸습니다. 눈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삿포로 시내에도. 저는 이제 스프 카레 먹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프 카레 너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영상에선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 눈입니다. 눈.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일본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와, 저기 제 키보다도 많고. 와, 인생을 막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와, 이런 눈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쌓인 눈. 아,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와, 진짜. 와, 말이 안 돼. 머리 빼는 거 봐. 그러니까 일부러 눈밭을 걷는 게 아니라, 와,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와, 하, 말도 안 돼. 이번에 찾은 식당은 삿포로 그 눈먼 형님이라는 유튜브 그분 걸 봤는데, 거기 카레 맛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뽀빠이 카레. 그 눈먼 형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잘 먹었다. 와, 눈이 계속 오는구나. 와, 여긴 또 처음 보는 마트다. 아, 지금 배불러가지고 저는 이제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원래 9시면은 장난이어야 되는데 두 명 있네. 와, 낭만은 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영상 마무리로는 스스키노 밤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눈보라다. 그래도 삿포로에 왔는데 눈 한번 맞고 가는 게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귀요미 트램. 와, 그 니카. 눈이, 와. 와, 눈이 하얗고. 어? 휴대폰이 얼룩진 게 아니라 이 장면이 맞습니다. 다 눈. 와, 눈 봐라.